안녕하세요. 개고양이 동종요법 육아백과의 수의사 양창윤입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요즘 다양한 증상별로 사용할 수 있는 동종요법 약물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막상 우리 강아지 고양이가 아플 때 가정에 동종요법 상비약이 구비되어 있지 않아 제때 사용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오늘은 가정에 상비해두시면 좋은 응급약물 10가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약물들은 한 가지가 아닌 여러 가지 증상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먼저 아세니콤 알붐은 식중독이나 배탈 등 다양한 원인의 설사에 가장 먼저 사용할 수 있는 약물로 설사를 한두 번 하기 시작할 때 병원에 가기 전에 사용할 수 있고요. 반려동물이 안절부절 못하고 쇠약하며 설사를 동반한 구토가 있는 경우에도 효과가 좋습니다. 화상을 입었을 때도 사용이 가능하며 화상치료와 병행에도 좋고요. 신우신염, 신장염, 신부전 등 신장 기능이 떨어지거나 단백뇨가 나오고 방광염이 있는 경우에도 많이 사용합니다. 추위에 약하고 기침을 심하게 하거나 자정 이후에 열이 나는 경우에도 효과적이고요. 다양한 알러지나 피부질환, 염증성 장질환, 과민성 대장염에도 사용하면 좋습니다. 또한 고환암이나 난소암, 림포마 등 다양한 암에도 많이 사용하고요. 반려동물이 죽음을 앞두고 고통스러워하거나 두려워할 때 이 약물을 먹여주시면 환자가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칸타리스는 벌레에 물리거나 풀독이 오르고 화상을 입는 등 붉게 발적되고 만졌을 때 통증이 매우 심한 피부질환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화상을 입는 즉시 2분에 한 번씩 수차례 먹여주시면 수포형성을 억제하고 통증을 빠르게 줄여주고요. 방광염이나 신우신염, 전립선염, 요도염, 요도협착 등 기뇨기계 감염에도 효과가 좋습니다. 럭스보미카는 변이가 있지만 힘을 줘도 효과가 별로 없고 조금씩 자주 변을 보는 변비에 가장 먼저 사용하고요. 반려동물이 과식을 하거나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을 먹은 후에 가스가 차고 복통으로 힘들어하며 이물을 먹고 시큼한 토를 할 때도 많이 사용합니다. 이 약물은 꽃가루 알러지나 알러지성 비염, 화학물질 과민증 등 다양한 알러지성 질환과 염증성 장질환, 과민성 대장염 등에도 효과가 좋으며 간이나 담낭에 문제가 있을 때도 많이 사용하고요. 사경이나 마비, 경련, 발작 등 신경 증상이 있을 때도 효과가 좋습니다. 또한 양약을 많이 먹었거나 약물 중독이 있을 때도 먹여주시면 양약의 나쁜 효과를 없애주고요. 고혈압에도 도움이 됩니다. 레듐 팔루스트레는 진드기나 거미, 개나 고양이 등에 의해 교상을 입거나 천공된 상처가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약물로 감염을 줄여주고 염증을 가라앉혀 상처가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각막이 손상되었을 때도 효과가 좋습니다. 아르니카 몬타나는 멍이나 근육통, 타박상, 외상, 교통사고, 골절, 각종 수술이나 치과 치료 후에 사용할 수 있는 약물로 출혈을 멈추고 통증을 줄여주며 멍과 부기를 빠르게 가라앉혀줍니다. 낙상이나 외상에 의한 두부 손상이나 뇌출혈, 혈전을 치료하는 데도 효과적이며 과도한 운동이나 산책 후에 근육의 경련이 오거나 체력이 고갈되었을 때도 효과가 좋습니다. 카보 베지타빌리스는 혈액순환이 안 돼 발이 차갑고 저체온증이나 빈혈이 있을 때 또 호흡곤란이 있고 쇼크가 오거나 기절을 하고 혼수상태에 빠졌을 때 응급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약물로 상복부에 가스가 차고 복부 팽만이 오며 소화기능이 떨어질 때도 자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코나이툼 라펠루스는 교통사고나 교상, 폭죽소리 등에 놀라고 동물병원에 갈 때 두려워 안절부절 못하는 반려동물에게 효과가 좋습니다. 찬바람을 쐬고 난 후 천식성 기침을 하거나 갑자기 감염이나 염증이 생긴 경우 그리고 폐렴 초기에 오한과 발열이 있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고요. 일사병이 있는 경우에도 빠른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이그나시아는 같이 살던 가족이 죽거나 헤어진 후 다시는 못 보게 되어 스트레스를 받고 건강이 악화되거나 마른 기침을 할 때 그리고 잠을 잘 못 자는 경우에 사용하면 좋습니다. 이 약물은 슬픈 기억을 잊게 도와주고 삶의 의욕을 되찾아줍니다. 헤파 설피리콤은 농양이 생기거나 상처가 곪아서 고름이 차고 궤양성 병변에서 진물이 나거나 냄새가 날 때 효과가 좋고요. 각막 궤양이나 중이염, 폐렴, 기침, 가래, 변비 등에 많이 사용합니다. 라이코포디움은 음식을 조금만 먹어도 하복부에 가스가 차서 복부 팽만이 오고 장운동이 원활하지 않으며 변비가 있을 때도 사용할 수 있고요. 또 간이나 담낭이 좋지 않을 때도 효과가 좋으며 알러지나 과민성 대장 증후군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도 많이 사용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약물들을 30시로 가지고 계셨다가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15분에 한 번씩 서너 번 먹여주시고 상태가 호전되면 하루에 두세 번 먹여주시다가 증상이 사라지면 투약을 중단해주세요. 오늘은 가정의 상비약으로 구비해두시면 좋은 동종요법 약물 10가지를 알아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